리드를 받고요. 이청용 중앙으로 좀 더 이동합니다. 해결했습니다. 이청용 기자 끌고 와서 첫 번째 골 놓쳤을 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궁금합니다. 쉬운 건 넣기 싫더라고요. 농담이군. 아니라 오늘은 오른쪽 공을 볼 수 있습니다. 자 지금 최승근의 태클이 있었습니다만 내려갑니다. 정상빈 자 끌고 와서 오른발 슛! 네 하지만 키퍼 권창원에게 넘깁니다. 권창원 왼쪽 측면에 정상빈 권창원 끌고 갑니다. 원두 찍어 붙었습니다. 정상빈에게 자 가운데 강현복이 뒤로 씁니다. 자 끌고 가면서 정상빈 컴백 강현복 자 김민우 헬킥 들어갑니다. 수원 삼성 선제골을 결국은 만들어냅니다. 네 이청용 고명진 돌려받고요. 이청용 중앙으로 좀 더 이동합니다. 태클 이겨냈습니다. 이청용 태환 끌고 갑니다. 김태환 밀어주고 그대로 슛. 네 헨리 막아냅니다. 다시 한번 고명진 오세훈 뒤쪽에 서령우 밀어주고 이청용 끝납니다. 슈퍼골이에요. 이청용의 동점골입니다. 지금 반대쪽으로 회전이 걸렸는데 네. 와 대단한 골입니다. 원더골이에요. 아 이청용 김태환 잡았습니다. 코 바코 돌아 들어갑니다. 바코 자, 이청용 세웠어 이청용 블루드래곤이 돌아왔습니다. 봤어요? 보시죠. 아, 기가 막힌 골이 흘렀는데 여기서 이걸 이렇게 잡아냈어요. 이걸 제쳤어요. 완전 해친 네. 이후에 왼발 슈팅. 자 오른발로 제치고 왼발로 마무리했던 이청용 왼쪽 포스트 그물에 그대로 꽂힙니다. 야 정말 볼 잘 찹니다. 오른발로 한번 긁어내고 방향 만들어서 슈팅 각도 만들어서 왼발 마무리. 아 이청용의 클래스를 느끼게 해주는 마무리였습니다. 반대쪽에 꽂혔기 때문에 골키퍼 못 따라갑니다. 네. 이청용 오늘 멀티골입니다. 그런 카운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. 그렇습니다. 역습의 속도가 이제 필수적인 수원 삼성인데요. 이청용 돌아섭니다. 이청용 올라갑니다. 이청용 앞쪽에 이동준 반대편에 힘 터지고 있습니다. 이동준 방향 바꾸고 자 왼발 슛 굴절했어.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. 네. 저렇게 굴절돼 버리면 아 이거 헨리에게 완전히 굴절됐기 때문에 네. 자 과연 이동준의 골일지 아니면 헨리의 자책골일지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는 뒤집힌 어려운 시간대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. 이동준은 울산 팀 내 최다 골 8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동준의 골로 그대로 인정되면 9골째가 되겠습니다.